안녕하세요. 대동문화재단의 조상렬 대표입니다. 세대 공감을 위한 토박이 어르신 추억의 사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차는 말이죠. 무등산을 안고 있다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어렸을 때도 말이죠. 무등산 쳐다보고 언제 무등산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 정상을 내가 언제 나대야 올라갈 것이냐. 예, 이제 이런 것을 또 꿈을 가져본다든가. 그러나면 또 그냥 그 일요일 날이나 이럴 때는 뒤척해 가지고 저 절에 절간에 가서 또 예, 부처님한테 인사 드리고 그러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참 고마웠다. 고비고비 국민의 해방이라는 건 맞습니까? 미 군정에서 말이죠. 하다가 또 이제 우리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고 또 근자에 와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말이지 고비고비마다 자른 것을 오늘날 광주를 만들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내 형이 그때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서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수창학교를 졸업하고 또 서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졸업한 뒤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중학교는 가서는 안 된다. 서중학교는 너는 생각도 말아라. 내 아버지가 전부 싸다가 광주천에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이 때도 내가 10살 무릎인데 내가 하나 감췄어요. 그것이 서중학교 3학년 때 일기장이에요. 아, 형님의 일기장? 예. 네. 지금 그것이 이제 보물입니다, 나한테는. 아, 네. 그걸 읽으면서 그때 나이 20안짝에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그때 이랬구나. 예, 하는 얘기가 나와서. 아우, 막 그 말씀이 막 저희 전. 아마 도심 가운데가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뭐 저기 태봉산도 있는데 그 산은 안 흐려야한데 흐렸다고 그랬었더만요. 그러니까 그 태봉산 그 같은 경우는 산소질을 잘 본 사람들이 여기도 안 막을 것을 막아버렸다. 여기 그 다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좋을 텐데 자연 훼손한 것이 참 안타깝죠. 어렸을 때는 대충대충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좀 나이가 드니까 완전히 바꿔지대요. 한 62, 3세까지만 해도 낚시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시 잡아가지고 그 비참하게 죽는 거 그 전에 그 젊었을 때는 사냥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꿈에 장기가 있는데 멀리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슬금슬금 기어가지고 쏘아버리니까 비참하게 떨어진 것 보고 아니 그대로부터 다시 안 해. 산 생명 저렇게 비참하게 죽여서 쓰겠냐. 이제 살다 보니까 좀 이보다 모든 분한테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시 뭔가 그 내가 손해보고 살아있었다 손해보는 것이 덕을 베푸는 것이다 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한시 얼굴에 미소 짓고 한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제일 부럽대요. 나는 그렇게 타고났었을 거인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잘못하면 이렇게 있으면 뭐 그 성격이 좀 엄하고 그 상대방 기분 나빠하는 그런 인상도 들어 갖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랬을까? 제일 부러운 것이 한시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 그런 분이 제일 부럽대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낙경성 신
꽃나전 영우 헛그리면 몇시 좋을 때가 있니 그 누구냐.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찰떡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찰떡한테 뭐냐.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나라 지금 저 영상으로 나쁜 짓은 안 가르쳤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어나 생활 습관에서 내가 나쁜 행동을 안 했다.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더라도 아버지 노릇을 했어야 안 돼.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분노하고 내 속에 분노를 사고를 해드리면서 자식들한테 했어야 안 돼. 나는 다른 데다 눈을 돌리고 강으로 바다로 나 혼자 도피했다는 거. 어찌면 비겁한 거야 아버지가. 내가 비겁했단 거야. 수상으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나 혼자 생활 자식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미안하단 거야. 양림동은 진짜 좋은 곳이 너무 많죠. 예, 예를 들어서 인물론으로 보면은 뭐 정익성 선생이라든가 다양 김현성 시인도 있고 또 어떤 역사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이장호 가옥이라든가 최승호 가옥도 있고 또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선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또 양림동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인심이 후원 그런 양림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예, 숙식해서 살아있는 골목을 만들어내고 현재 살아있는 어떤 양림동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 예. 살다 보니까 한번 바닷물에 빠지니까요 부상이 안 돼요. 계속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해도 도로 가라앉고 하더란 말입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생은 그만한 도전을 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 그 생전 모토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토 속에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이렇게 좀 잘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은 도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광주라고 하면 가본 곳이 많죠. 네. 첫째는 이제 무등산을 제일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가사문학관에 가면은 그 습지대와 같이 문학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 곳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까운 곳의 추월산이라든지 또 화순의 그 만년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두루 돌아볼 수 있어서 광주에면 아마 그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요. 그 글을 못 쓰면은 글을 쓸 수 없으면은 광주에 와라. 또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은 광주에 와라. 그러면 광주에서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좋은 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사실 그 화순 적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두루 있어서 광주 자랑거리를 뭐 여기서 나열한다는 건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원형적인 고향은 어딥니까? 어머니죠. 예, 어머님이 가장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는 그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예, 삼형제를 기르면서 고생했는데 뭐 이렇게 그 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이렇게 그 훌륭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또 울적울적 생각할 때면 어머니 무덤에 가서 그 같이 함께 그 이렇게 그 보이지는 않지만은 대화도 나누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어머님입니다. 예. 저희 집에 오셨던 손님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셔가지고 저희 집 빵을 다시 찾으러 오셨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네. 그 공부는 다가 아니거든요. 공부는 다는 아닌데 그 항상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수 있고 윗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요. 요즘 사회에서는 전에 우리가 클 때하고는 많이 틀리게 윗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아파트에 살아도 같은 라인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타도 애들이 인사를 안 하거든요. 네. 저희 같이 이렇게 소규모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좀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줬으면 해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제 그 요즘에는 큰 상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네. 들어서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상권들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다 거의 다 장사가 그냥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광주시로 세금을 낸 것은 물론 많지만 광주시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개개인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행복했던 순간은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 그때가 제일로 여자로서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몇 남 몇 녀 두시죠? 아들만 둘입니다. 아들만 둘? 네, 지금 엄청 효자예요. 그래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기울였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 가족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식들과 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것 없다. 그래가지고 힘을 거기에서 많이 얻어가지고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행복을 맛보고 산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이렇게 살면서 나만 살면 안 된다. 주위가 편해야가 나도 잘 산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 자식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친구들이 잘 돼야 너희들이 편하고 만나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어쩌든지 주위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내 가족뿐이 아니라 저는 어디서든 간에 이 주위 사람 행복하고 그런 것을 바래요. 좌우명이 아니라 네, 네, 그런, 함께 같이 그런 그, 네, 어울려 사는 그런 공동체 대동대상이네요. 네, 네.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학교 다닐 때 그 삼각학교를 저희 지나갈 때도 기뻤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수 잘 나왔을 때도 기뻤고 별것 아니지만 운전시험 합격했을 때도 엄청 기뻤어요. 아, 운전시험. 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아버지가 6남매 남겨두고 우리 전답도 없이 살았었는데 떠나셨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중에도 어머니는 품팔이도 하시고 별것 다 하셨죠. 나무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동남매 지금 생각하면은 굶겨 죽이지 않고 기르신 것에 대해서만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냥 손주들 그냥 막 공부 잘하라고 닥달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 좀 편하게 그 학교 생활도 하고 너무 그 공부 때문에 그 항상 바쁘고 쫓기고 그러지 않게 좀 아이들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입학식 할 때 그 꽃 들고 새 옷 입고 사진 찍어준 게 그게 가장 즐거웠던 것 같고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을 사진을 많이 찍어줬거든요. 주로 전대나 교대에 가서 서방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진짜 이때가 진짜 좋은 때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시처럼 살아라. 시. 시? 예. 포엠? 예. 아, 아. 예. 시처럼 살아라. 아. 그리고 시를 가까이 하면 진짜 행복해지고 마음이 시란 우리가 이렇게 꽃을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럼 이런 꽃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지만 정말 외우기 힘들어도 시를 내가 마음에 새겨두면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내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건 어디 가서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시의 강만 선생님의 전열. 가슴이 북을 친다. 붉은 피가 망국기처럼 펄럭인다. 그녀가 왔다. 아, 그녀가 오니까 전율을 느낀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실제 그 순간에는 행복했다는 생각을 미처 못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보면 아, 그때가 행복했구나 하고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나이가 이게 환갑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절이 참 행복했던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그 어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가령 내가 새빵 살 때도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열심히 적금을 넣으면 전셋집으로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살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지 않은데 가령 내가 열심히 적금을 해도 전셋값 따라가기가 힘들겠구나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근데 희망을 갖고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 가장 친구 중에서도 참 의외로 많이 배우고 뭔가 많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친구가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배운 것 별로 없는데도 나보다 더 내가 항상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가장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을 때 격이 없이 내 허물도 받아줄 수 있는 친구구나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의지하고 싶어져서 오히려 그런 친구가 나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 애들이 아팠어요, 많이. 좀 아주 많이 아픈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때가 많았어요. 다른 것은 남들이 봤을 때 거의 부족한 것 없이 뭐 부자는 아니어도 저기 또 그냥 그래도 남들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산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애들 건강이나 애들 건강이나 남편 건강이나 네. 네, 그런 것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강해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아주 여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뭐냐 이겨낼 수도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주 내가 많이 강해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지금은 웬만한 일 닥쳐도 그냥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생긴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자. 인생에 무슨 목표를 정해서 가도 요새 애들 너무 들볶아서 공부고 뭐시고 너무 애들을 그렇게 다그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목표만 정하면은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점은 말해주고 싶어요. 네. 이제 중학교로 겨우 아버님이 보내줬어요. 그 어려운 여건에.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야, 안 되겠다. 예, 농사로는 도저히 내 지금 능력은 가족을 어떻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정말 중형야대를 한 거죠. 참 피나게 나대에 가서 똑같이 뭐 나무 일을 울려고 서로 상부상조와 함께 나무 일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해주고 나는 소도 없고 함께 소를 불려면 또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내가 옥공을 시험을 한번 봤는데 이제 그때 떨어졌어. 그때는 이제 지금 구급인데 지방사업은 붙었는데 나이가 어리다 해갖고 탈락을 시켜보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봐가지고 이제 공무원 생활로 들어갔죠. 도의가 모두 제기되고 이제 누가 아버지가 아니 저 아버지가 아들들도 뭐 때리고 죽이고 뭐 공도 본게 뭐 삼촌이 조카를 엽총으로 쏴부르고 뭐 이거 말이 입에 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같으면은 그 다 못 먹고 살아도 그 서로 상경 하해하는 풍토가 있는 일준 사회가 됐는데 이런 게 아쉽죠. 적은 넌 갈비목에 비온 듯 만든 어린 가장 품 안에 잠잔둥 만둥 아리아리라. 근데 이 소리는 모든 것이 다 손으로 한 음악이나 이 목으로 한 음악이나 참 선천적으로 타고나면 좋죠. 거기다가 노력만 하면은 누구보담도 인정을 받고 참 그 좋은 비단의 그 수록퀴지요. 금상첨화라고 하지요. 아, 금상첨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도 노력 안 하면은 빛이 안 나요. 갈고 안 닦으면. 근데 이제 그 선천적으로 타고나진 않았지만 자꾸 갈고 닦고 갈고 닦고 뼈를 가는 그런 노력으로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하면은 세상 사람이 그 노력을 다 알아줘. 인정을 해줘.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노력 안 하면 하,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인데 노력을 안 해서 뭐 들을 것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안 타고나서도 노력한 사람은 들을 것이 많아. 어딘가 모르게. 그런 거예요. 인문학에서 늘 말하고 있는 사람다움, 사람다움, 사람이 가는 길. 도덕해서 사람이 머리를 향해서 가는 길에 그걸 실천하는 게 덕이니까 도덕의 힘이라고 봅니다. 교육도시였잖아요. 네. 그리고 관공서에 많이 의존했던 도시였는데 자본주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병행하기 어려워서 강주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거의 그 세대교체로 젊은이들이 무엇인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받은 DNA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로 나누면 젊은이들이 비즈니스에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주가 좀 약 뭐 그 좀 경제 활동이 마비 또 아니면 이게 약하다 보니까 자꾸만 걱정이 많아지죠. 사실 어른으로서는 걱정이 많아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럼 일찍 서울이나 뭐 대구나 부산처럼 국제시장에서 봤듯이 상업적이고 현실을 너무 느꼈다면 우리가 이래저래 할 텐데 공부 잘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서울로 다 올려보냈어요. 괜찮은 돈과 자본을 아이를 가르치느라고. 강주가 이렇게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절에서는 여자들을 이렇게 보살님다 그러거든요. 부를 때 보살 생활을 하면서 목탁 치고 염불을 하고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백팔도 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느 다른 것도 물론 행복했을 때 있었겠지만 네. 제 생활에서는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또 다도 생활할 때 이렇게 네. 오늘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네. 그럴 때 또 따뜻한 차 한 잔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접대해 드리고 그럴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진에서 오면은 차가 없으니까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또 고속버스로 가고 이제 그렇지 그렇게 힘들어도 또 누가 원한다면 내가 절에 일이 없고 또 시간만 나면 어디든지 가서 봉사하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건강해야 되겠죠. 내 몸 내 스스로 관리하고 조금씩 더 빼지 말고 더하기로 더 봉사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날까지는 차 봉사가 됐든 염불 봉사가 됐든 절에서 봉사를 하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제 행복했다고 느꼈을 때는 제가 이제 집을 처음 마련할 때 집 사러 보러 다니면서 제가 집 보러 다니고 하면서 집을 구해서 장만해서 이사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좀 제일 행복했었어요. 이제 그런 목표는 제가 살면서 그래도 남들한테 아 좀 손가락 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다 하는 자신의 그런 믿음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좀 저 사람 그래도 좀 괜찮다 한 소리를 듣고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뭘 배우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 신앙송하고 아코디언 저기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배우고 싶다면 이제 팸플릿을 한번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팸플릿? 어떤 경우가 만드리를 하게 됐냐 그러면은 백 중에 그 모두 불악 주민들이 모여갖고 남자들이 모여갖고 놀면서 우리 만드리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소리에 시작한 것이 만드리를 하게 됐죠. 농사 짓고 돈 벌어놓은 놈에서 동행 빚을 다 갚아주고 나는 소 키든 소 한 마리 딱 갖고 강주로 왔죠. 그래갖고 소 한 마리 딱 팔아서 오니까 전셋집 한 넣었다가 얻었던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고생을. 이제 과거에는 고생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3년을 서로 헤어졌고 살았어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들 다 어느 정도 좀 멋있게 키우고 해가지고 요리 요프락으로 올 때 이제 서울서 그만두고 내려왔죠. 네. 강주 살 때 그렇게 헤어져서 살다가. 그래도 그 사모님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생활력이 강하죠. 강한. 예. 네. 난처님, 제가 고생도 많이 시키고 지금에 와서는 행복하게 사니까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그 말뿐이지 뭐.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다 돌아다녀 봐도 무엇인가 자기 하나씨가 자기 선조가 나라에 공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표시를 했다든지 무엇인가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배실도 없고 인물도 없고 나라에 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농사꾼이 집이었어. 어때? 근데 문화재로 지적을 받았어. 왜 문화재로 지적을 받았냐? 그 내력을 알아야 문화재로 지적을 받았냐? 그럼 어째서 문화재로 지적을 받았는고 내가 궁금증에서 내중에 알아봤더니 요 집이 신라 때부터서 이 고려 때, 이조 때, 현대까지 대한민족이 거주를 하고 사는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을 어떻게 되었냐 이랬어요. 가령 아프리카의 미개국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요런 집을 짓고 살았다 하는 그 집에 전통에 내려온 맥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에 가서 다른 것이 아니오. 일기에 있어가지고는 나는 촌에서 농사 짓고 생전 산 사람이라 내가 문장도 아니 문장도 모르고 글씨도 잘 못 쓰고 그런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게 그런 의미에서 찾는다고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진봉호 일기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63년을 내가 계속해서 썼는데 63년간에 하루도 안 빠졌다는 것이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말이야. 하루도 안 빠졌다. 예. 서울도 경기, 경기도 민요. 또 여기서도 지금 전라도에서도 경기 민요 같이 그 음악체에다 다 넣었어. 그럼 뭐냐 그 말이야. 그럼 그 지역에서 서울은 경기 민요가 맞아. 근데 전라도는 경기 민요를 안 내야 돼. 왜? 우리 전라도에도 전라도 민요가 많이 있어. 있는데 왜 그것다가 다 빼부르고 경기 민요를 넣냐 그 말입니다. 그게 난 안 맞다는 얘기야.
우리 큰일도 깨매이 치고, 네. 자네님도 장구를 쳤어. 근데 네. 나는 어려서 이제, 낙하에 들어가면 이제, 못 쓴 게, 나는 이제, 정의로 눈을 파고, 코를 파고, 입을 파고 해갖고, 그놈 쓰고, 탈 네. 쓰고 이제, 자네님을 이제, 마을에서 구르쳤던 내가, 가면은, 얼굴 캐는 게 누군가 모르지. 네. 그, 우야, 보야구만 도망가고.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여기에서 그 뭐냐 그 뭐냐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여름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가서 아주 옛날에는 겨우 리어카 하나 다닐 정도 농로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절벽이고 물이 깨끗하고 그냥 그 바위돌이 많고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 모여고 가서 여름에 와서 여기 저기서 서 있으면은. 기가 막히게 그냥 풀벌레 우리 짓고 그냥 달빛 호를 때는 막 그냥 선녀가 그냥 춤추면서 유혹하는 같이 손짓한 것 같고 말이야. 은은했단 말이야. 그런 시절 어렸을 때는 그때가 행복했고 정유 재란 때 외군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의 집도 다 질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 정자에다 불을 이제 그때 일본 사람들은 여기 이제 영토적 야욕도 있지만은 우리 민족의 혼을 갖다 말살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약탈하고 막 파괴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술자를 갖다 무조건 잡아가 버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것도 불 질려버렸단 말이야. 불을 질려버리니까 막 타는데 보니까 현판에 그냥 풍영정 석자가 갑자기 오리로 변해버리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여기 강에 가서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장소 너무나도 신기해서 야, 불을 꺼봐라. 껐더니 오리가 다시 날라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풍영정 석자로 변했단다. 이제 믿거나 말. 그 600년 동안을 긁는 소리를 지금 그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긁는 소리가 초급반, 중급반, 한문, 이제 고급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반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긁은 소리가 지금까지야. 600년 동안 끊진 향교가 아마 전국의 234개 향교 중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이신 교지자 총 그래가지고 몸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따르고 이연 교지자 송 말로 가르치는 사람은 대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말은 곧 그거죠. 실천으로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자랄 때게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은 좋지를 않는데 말로만 이러라 저러라 하면 안 들어요. 반항해요. 그 말이에요. 같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쭉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같이 동반자로서 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